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. 대전에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1년 만에 이용자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. 양정진 기자입니다.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빵과 솜사탕을 쌓아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컵케이크를 만듭니다.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거점 온돌방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책을 읽는 등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. 푸드테라피도 하고 그림책 수업도 하고 종이접기 같은 것도 해요. 재밌어요. 거점 온돌방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등에 자발적으로 구성한 돌봄 공동체입니다.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거점 온돌방인 공간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또 우리 건강 취약계층의 틈새 돌봄까지도 가능한 곳입니다. 대전 지역 총 15곳에 마련된 거점 온돌방은 상시로 운영돼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병원을 간다던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선생님들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어디 이제 일을 볼 수 있어서. 2년 전 시작한 거점 온돌방 사업은 지난해 2만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1년 만에 이용자가 4배 가까이 늘며 지역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거점 온돌방에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다양한 문화 접힐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됐어요. 그리고 마을에서 친구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. 대전시는 거점 온돌방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내실을 갖춘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 TJB 양정진입니다.